오늘의 투자 전략 알아보겠습니다. 메리츠증권 강남금융센터 서영룡 부장이 연결돼 있습니다. 서영룡 부장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어떤 이슈 주목하고 계신가요? 네, 뭐 최근에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지만 그중에 5G 관련해서 통신 인프라 관련된 부분들이 다시금 화제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5G 인프라 관련 수주 재개에 대한 기대감이 23년도에 높아지고 있는 상황인데 그 시발점이 되는 것이 삼성전자가 4억 인구인 인도에서 인도의 1위 통신사인 릴라이어스 지오와 계약을 맺으면서 추가적인 이제 통신 장비주들의 수주가 집행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기존의 코로나 시국 이후에 20년, 21년, 22년, 3년간 실제로 5G 투자 집행을 위해서 설정했었던 예산들에 대해서 현재 30%밖에 집행이 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23년부터 연차적으로 집행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렇게 된다면 통신 장비 관련주들에게도 한번의 매출 성장의 기회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5G 인프라 수주 재개와 관련해서 관련주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 종목도 좀 알아볼까요? 네, 관련해서는 가장 먼저 대한광통신이 좀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5G 투자 시 물론 대부분 이제 무선 인프라가 필요하지만은 그 빗반이 되고 있는 초기에 유선 인프라 또한 확대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유선 인프라를 위해서는 광섬유, 광케이블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국내에서 생산을 담당하고 있는 대한광통신이 수혜를 볼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최근에 중국 기업들, 중국의 광섬유 기업들이 도산을 많이 하면서 공급 부족 상황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부분들로 인해서 최근에 광섬유 가격이 하락하던 작년까지 하락하던 광섬유 가격이 재차 상승세로 돌아서면서 쇼티지로 인해서 광섬유 가격이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러한 상황에서 수요단에서도 다 땡겨준다면 광섬유 가격은 10불대로 올라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국내에서도 신설 건물에는 광케이블에 대한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광케이블에 대한 수요는 더욱더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고요. 대한광통신 자체적으로 본다면 18년도에 5G 통신 장비를 위해서 증설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다만 그때 증설 시 노이즈가 생기면서 오히려 고정 비용은 높아지고 매출은 감소하면서 적자 전환을 했었는데 그런 부분들이 올해 하반기부터 점진적으로 흑자로 전환이 되려고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고정비는 감소하고 있는 상황이고 영업 레버리지가 증가하기 때문에 매출이 커질수록 영업 레버리지가 커지면서 이익단에서도 빠른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5G 투자와 관련해서 대한광통신 오늘 관심주로 알아봤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